주근깨가 발생되는 위치와 원인, 관리 방법, 또 이런 것들 알아볼게요. 주근깨가 발생되는 위치는 굉장히 다양해요. 햇빛에 노출되는 피부에 생기는 황갈색의 작은 반점이 주근깨예요. 그래서 얼굴 전체에 발생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 요 볼에서부터 이게 코까지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삐삐처럼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저희 딸도 저랑 동일하게 이렇게 생겼다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펜실베니아 주니까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곳에 살아가지고 얼굴 전체에 생긴 주근깨가 안 없어져요. 근데 제가 늘 그걸 좀 파운데이션 좀 가려달라고 하면 자기가 주근깨가 매력이기 때문에 안 가리겠다라고 해서 화장을 안 해요. 그냥 선크림만 발라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어요. 제말 알죠, 엄마들은. 그래도 뭐 본인이 예쁘다고 하니까 네,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디에도 생겨요. 뭐팔 부분, 앞가슴 쪽, 등 쪽,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가 많아요. 안 생기는 분은 잘안 생기는데 생기는 분만 생겨요. 자외선이 주 원인이고 가끔 골프 치시는 분들은 보면 이 턱라인에 주근깨가 되게 많아요. 여성과 남성분들이 골프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잔디밭에 반사돼서 튕겨지면서 여기 라인에 주근깨가 생기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는 주근깨가 좀 두드러져 보여서 수면 위로 드러나듯이 까만하게 올라오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기는 원인은 아까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외선, 나이와 상관없이 생깁니다. 피부색이 좀 희고 고운 경우에 발색 빈도가 좀 높고요. 모공이 좁은 사람일수록 많이 발생이 되고 피부가 건조할수록 많이 생기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멜라닌 색소 분비량이 적은 멜라닌 색소는 황인종, 흑인, 백인 똑같아요. 멜라닌 색소 세포의 숫자는 똑같아요. 다만 분비량이 흑인은 좀 많이 분비가 되고 황인종은 좀 중간 정도 되는데 백인은 좀 현저히 작아서 기미가 생기지 않고 주근깨가 따다다닥 생겨요. 그래서 백인들이 뭘 하죠? 선탠. 주근깨를 가리기 위해서 피부를 까무잡잡하게 만들면 주근깨가 안 보여서 선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종들은 선탠을 하시면 얼룩덜룩 기미들이 많이 생기죠. 갑자기 주근깨 같은 색소가 얼굴과 온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색소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바이러스성이에요. 다이어트를 갑자기 하셨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영양소와 결핍할 경우에 면역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사례예요. 면역이 갑자기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면서 처음에는 막 가렵고 따갑다가 가라앉으면서 주근깨처럼 색소 침착이 생겨요.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 시작이 될때 많이 생기고요. 색소는 대부분 가려워요. 이런 경우에 처음에 붉다가 검어지고 편편 사막이나 쥐점, 혈관종, 체리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체리종이, 혈관종이 몸에 한 개만 생기면요 위험 신호예요. 쉬셔야 돼요. 혈관종이 생겼다는 것은 빨리 쉬어라. 내 면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주무시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길 거예요. 그때는 빨리 영양소, 소고기 드시고 비타민과 드시면서 이제는 살을 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이 저하되면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몸에 얼굴에 색소들이 주근깨처럼 쫙 퍼질 수 있습니다. 주근깨 관리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 2시간에 한 번씩 두껍게 발라주고요. 주근깨가 많은 곳에 자외선 차단제 3번 이상 덧바르셔야 되고요. 모자, 양산, 긴팔 옷,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주시고, 또 혈액순환을 좀 촉진할 수 있는 또 피부를 재생하는 아로마 테라피 관리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 자가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건강한 생활을 철저히 하시고요. 또 스트레스 좀덜 받을 수 있도록 전인적인 아로마 테라피를 추천합니다. 전인적이란 뜻은 종합적인 라이프 스타일 전체 하루 종일 이 얘기입니다.
피부 염증은 흐르는 듯한 주근깨를 만들어내요. 특히 이 흐르듯이 주근깨가 생기는 경우 피부에 염증이 많은 경우예요. 화장을 한 번만 안 하고 주무시게 되면 세안을 하루만 안 하게 되면 온 얼굴에 좁쌀 염증이 여드름이 다 생겨요. 어들조들. 그러면서 이게 왜 생기냐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세안 안 해서. 밤새 세균들이 버글버글 해가지고 염증을 다 일으켰어요. 표피가 특히 얇거나 피부가 잘 붉어지거나 손을 자꾸 집어뜯거나 좁쌀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매일 8시 이전에 세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근깨가 안 생겨요. 그래서 관리 방법은 표피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개선하셔야 되고 매일 저녁 8시 전에 세안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 화장품 충분히 영양크림까지 발라서 피부 장벽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요.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는 자외선은 6개월간 주의해 주셔야만이 돼요. 그래야만이 예방할 수 있고요. 피부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관리 매일 매일 루틴 하셔야 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